요즘에 사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는 게 힘든데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정말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건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와. 근데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지금 본인 이혼수 비춰. 네. 저 사실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네. 근데 여기 왔을 때 이미 마음은 접고 왔잖아. 그리고 그냥 이혼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남편이 싫어졌잖아.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안 맞게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이러니까.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군. 언니는 잘하는데 남편이 못해서 언니 말들은 부딪힌다는 소리지. 네. 그치? 근데 한번 물어볼게. 언니네 집에 누가 이렇게 여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종사 못하고 일부 종사 못한다 그래야 되잖아? 누가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신 분이 누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지만 자식이 다 각각, 씨가 다르다 그래야 되지? 네. 씨가 다르다 했는데 내가 차를 8개를 세워놨거든? 네. 언니 한개 8명이야? 네.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이걸 점을 보고 있거든? 아셨어요? 네. 우리 별상이 자동차인데 다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틀리대. 네, 엄마가 네. 와, 대단하다. 그러면 엄마가 한번 실패보고 애 하나 놓고 또 네. 다른 데 가서 또 실패보고 애 하나 놓고 또 그쵸. 다른 데 실패보고 애 하나 놓고 네. 또 다른 데 실패보고 애 하나 놓고 계속 그랬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엄마한테 솔직히 이런 게좀 남들한테 말하기 좀 쪽팔리잖아요. 그쵸. 그쵸? 네.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손에서 크지 못하게 보이고 네. 할머니 손에서 크게 보여요. 맞아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엄마야. 네. 말하자면. 네.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남들보다 많아. 맞아요. 내 엄마를 더 사랑할래, 할머니를 사랑할래, 그러면 할머니 밑에서 컸으니까 할머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네. 그치? 내가 굳이 이 말을 이해하냐? 난 이런 점도 처음 봐보네. 어? 당신이 왜 엄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래? 아까 나한테 그랬지. 신랑하고 안 맞아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역시 네. 외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또 남자가 지겨워서 그런 건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왜 언니도 지금 결혼하기 전부터 자꾸 남자를 번갈아 만났잖아? 그치? 네. 5개월이면 한 번씩 바꾼다 그래야 됐잖아. 네, 맞아요. 5개월이면 한 번씩 바꾼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은 그 정도로 이제 액땜을 해놓고 지금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 때문에 지금 이혼하려는 거잖아. 그런데 계속 남자가 붙으니까 이제 붙은다고 이혼을 해요? 그 팔자를 알았다면, 엄마 팔자를 알았다라면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왜 결혼을 해놓고 잘난 남자 인생 조지면서 또 당신도 내 엄마 손에서 크지 못해서 그 피눈물 흘려봤잖아.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줘도 내 엄마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잖아. 그치? 근데 애기들한테 곧 까딱딱 하지 마. 네. 애들한테 이런 상처를 또 주고 싶어요? 당신 상처가 그만큼 컸으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때껏 만난 남자 처음에는 네. 행복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실증 났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산 지도 한 5, 6년 되게 보여요. 보기에. 기모,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해야지. 맞아요. 응? 네. 뭐 대답을 안 해.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5, 6년은 많이, 당신 인내력을 많이 참았다고 참지만, 네. 그래. 그 사람도 그럼 당신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혼했어. 네. 그러면 지금 당신 애인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 네. 다른 사람, 옛날 처음 만났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느낌이야. 네. 그럼 이 사람이 5개월, 6개월 지나서 이 사람은 실제 안 느낄 것 같아? 느끼겠죠?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그래? 아. 이혼까지 해가면서, 네. 내 애기까지 벌어가면서, 네. 당신 인생 그 처참하게, 솔직히 어디 가서 내 엄마 8번 결혼해서 우리 언니들 다 배달라 그 소리 못하고 살잖아. 맞아요. 응? 네. 그러면
애기들 두 명 낳아놓고 또 내가 보니까 나이도 젊게 보여. 네. 그럼 또 시집가서 엄마 인생 또 애기 딴 데서 애 낳고 또 따로 따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니? 저 그런 팔자예요. 팔자는 분명히 있어. 그러나 내가 만들어가는 팔자도 있어. 내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어떤 사람은 네. 그 점을 받아보면 많은 사람을 봐. 내 엄마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못돼 처먹음만 배우냐. 제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따라가지 않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막말로 내가 봤을 때 서방이 나쁜 짓 하거나 못된 서방으로 보이지 않아. 네. 네가 밖에 나가서 끼를 부리면서 네가 끼를 끼고 다니면서 어? 삼류 그 비도 찍는다 그래야 되지? 네. 그런 끼는 네가 흘리고 다니잖아. 네. 어? 남편은 착해요. 그런 남편 착한 남편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남자 지금 있는 남자를 빨리 정리해야겠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근데 네가 정리할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그냥 네 남편만 보고 살아 이제는. 진짜로 내가 갑자기 남편이 실증 난다 그러면 애를 한번 보고 애들하고 여행 가고 네. 그러면서 내가 2, 3년만 물려서 가면 되는데 아 뭐 나 팔자는 이런 것 같다 같은 소리 하지 마. 팔자도 있잖아. 네. 정말 내가 이런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로 내가 곤쳐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우리 단골손님들한테도 네. 너무 나한테만 의지하지 마라. 너네들이 노력도 하고 네. 진짜 필요한 것만 나한테 의지해라 그래. 너 이거 뭐 하냐는 뭐 하는 짓이냐. 8명 야 전부 다 가 8번 어 자식이 8 응? 너네 엄마 대단하신 분이다 야. 아우 그 제가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애들이랑 이제 애들 아빠랑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 살 수 있는데 네. 내가 너한테 정말로 있잖아 네. 웃긴 게 있잖아. 웃지 마. 재수 없으니까. 네. 어? 애 아빠가 뭐를 잘못하는 거 그것만 너는 있잖아. 그 뭐를 잘못하나 너는 그게만 너 주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만 네 애 아빠 복구잖아. 그 못돼 처먹은 성격 있잖아. 네. 야 좋기 싫으면 좋기 싫다 그러지. 사람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가서 헤헤 웃으면서. 엄마가 그 정도까지 했었으면 나는 거기서 선을 멈춰야지. 그게 뭐야. 똑같이. 네. 너네 식구들 다 어 8명 다 한 사람만 일부 종사 못하고 있지? 다 이렇게 너네 엄마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두 번 세 번 결혼한 사람 다 있지? 네. 잘하는 짓이다. 똑바른 줄 알아라. 네.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네. 내가 봤을 때 너네 신랑 진짜 착해. 알겠습니다. 어? 너와 만난 남자 있지? 양아치야. 네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처음에는 네가 좋을지 모르지만 6개월 지나면 또 시작이야. 알아들어?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알아듣겠어요? 네. 가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